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정숙입니다. 은평국화기공협회 강사이고요. 저랑 같이 또 예전에 국화기공으로 이렇게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 배꼽빌링 체조를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좋지만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시간 나실 때 또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업은요, 배꼽 힐링이에요. 자, 이 배꼽 힐링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다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혹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안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배꼽이나 장이나 배를 이렇게 힐링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데 이게 없다고 아, 나 저 배꼽 힐링 수업 못해 이게 아니라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효자선 있죠, 효자선. 네, 이런 거 가지고도 네, 이렇게 펌핑을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자세를 취하고 네, 끝부분을 배나 배꼽에 딱 대시고 가볍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절대로 세게 하시지 마세요. 혹시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배꼽 힐링하고 하는 건데 괜히 이것 때문에 부러지고 나면 다치시면 건강을 더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실 때 꼭 끝부분 잡으시고 너무 위에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잘 부러지실 수 있거든요. 끝부분 잡으시고 네, 꾹꾹 눌러서 자극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 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등 많이 이렇게 힐링하시는데 집에 많이 갖고 오늘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도 네, 배꼽에 대고 힐링하셔도 되고 아랫배, 윗배 네, 이렇게 힐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부러지지 않게 가볍게 하시는 방법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물건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이것 외에도 뭐 페트병이나 네, 이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도구가 꼭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배꼽 힐링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꼽 여기 있죠. 우리 몸의 중심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꼽은요, 아기가 엄마랑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배꼽이 엄마랑 이제 연결되면서 우리 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배꼽이 신경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소화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르신들이 배꼽은 뭐 이렇게 후비지 말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꼽 자리를요, 신궐이라 그래요. 신이 사는 궐, 우리가 궁궐을, 왕이 사는 곳이 궁궐이잖아요. 신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신궐입니다. 이제 그렇게 부를 만큼 이 배꼽이 굉장히 옛부터 소중하게 생각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배꼽 힐링을 하시는 것이, 이거 뭐 배꼽에다 뭐 대고 꾹꾹 누르기만 하는 거 별거 아니네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게 나름 굉장히 좀 강력한 운동법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꼽 힐링 하기 전에 먼저 몸을 좀 편안하게 풀고,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풀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어깨 넓이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너무 많이 벌렸나요? 이렇게 하세요. 다리를 쫙 편 상태에서 발을 벌리시더라고요. 자, 발끝 부분을 쫙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약간 안짱다리 느낌, 좀 뭔가 빡빡한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시죠? 자, 이 안짱다리를 하시면요, 내 몸에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약간 느낌도 빡빡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내 몸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잘 돌 수 있게 해줍니다. 새어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깨 넓이에서 발끝을 안쪽으로 살짝 모은 자세에서 가볍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십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렇게 하시지는 마세요. 편하게 그냥 쫙 다 펴지 마시고 살짝만
예, 살짝만 이렇게 왔다 갔다 무릎 반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진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원래 내가 하던 그 리듬에 맞게 호흡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호흡하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진동을 주시고. 자, 이때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때 머리도 막 이렇게 어깨도 힘을 빡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도 편안하게 하시고 얼굴에도 힘을 빼시고 목에도 힘을 빼고 특히 어깨 힘을 빼주세요. 자, 팔도 힘을 빼시면 팔이 위아래 흔들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집니다. 편안하게 상체는 힘을 빼고 하체는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아랫배 단전에 힘이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두 발바닥이 꾹꾹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를 상허하실이라고 하죠. 상체는 허하게 하고 하체는 실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편안하게 하시고 하체가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진동을 하면서 상허하실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위아래 진동. 자, 이제 주먹을 쥐어서 가볍게 아랫배를 톡톡톡톡 두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새로운 걸 하네? 하고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서 나의 뇌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배 툭툭툭툭 두드리시고, 자, 옆에 배꼽 옆부분도 두드리시고, 자, 윗배도 두들겨 볼까요? 배꼽 위쪽도 톡톡톡 두들겨 보십니다. 자, 두드리면서 여기저기 두들겨 보시면서 혹시나 뭔가 좀 딱딱하다?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명치 쪽 두드리시면 좀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라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두들겼을 때 아픈 곳 어딘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평소에도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시는 거 좋습니다. 자, 배를 전체적으로 다 두들기시고, 자, 이제 바로 후.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편안하게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목 툴툴툴, 발목도 같이 털어주세요. 손목 발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네, 팔도 좌우로 흔들흔들 해볼까요? 허리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꼽 힐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다리 어깨 넓이를 편하게 벌리시고 발끝은 안으로 살짝 모으고 배꼽에다가 요 끝부분을 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효자손도 좋고요. 구두주걱 같은 것도 좋고요. 자, 이것저것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시면 그냥 주먹으로 두들기셔도 됩니다. 배꼽도 두들기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괜히 저거 부러지면 어떻게 걱정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먹으로 내 아랫배 두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꼽에다가 딱 갖다 대시고 가볍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떼지 마시고 몸에서 떼지 마시고 계속 끝부분은 내 몸에 딱 부착한 채로 이 상태에서 좀 더 눌렀다가 살짝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계속 내 몸에 붙어있는 상태로 눌렀다가 살짝 힘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힘 빼고 눌렀다 힘 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배꼽에 다시 대시고 가볍게. 자, 이때 아까처럼 똑같죠? 네, 무릎 반동 주시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요. 반동에 의해서 알아서 꾹꾹꾹 눌러지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30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제가 하신 걸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을 하고 호흡을 합니다. 물론 숨은 동작할 때도 계속 호흡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작을 할 때는 내 몸이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집중하게 되죠. 자, 긴장하고 편안하게 이완해야 됩니다. 긴장, 이완, 긴장, 이완,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해야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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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이렇게 가는 거는 내 몸을 상하게 해요. 자, 그래서 동작하시고 호흡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또 동작하고 호흡으로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완만 하면 제일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네, 사람은요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작하고 호흡으로 이완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또 방향을 살짝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갖다 대시고 또 아까와 똑같이 펌핑 하시면 됩니다. 무릎 반동 주시면서 펌핑 요것도 30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내리시고. 그래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번엔 배꼽에서, 자, 저는 왼쪽입니다만 보시는 쪽은 이제 오른쪽이죠? 배꼽에서, 네,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네. 자, 몇 센치 가나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까 이렇게 배 두들기거나 했을 때 좀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다 대시고 하셔도 되고요. 네, 한 절반, 여기 끝까지 해서 한 가운데 정도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또 30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 배꼽에서 왼쪽으로 적당히 가셔서 또 30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또 바로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 배꼽에서 위쪽으로, 자, 배꼽과 명치 요 사이 가운데를 중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 대볼게요. 특히나 여기 명치에서 이렇게 배꼽까지 이 라인은요 대정맥이 지나가는 곳이라 여기가 굉장히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답답하고 뭔가 아프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배를 쓸어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네, 아까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배꼽과 그 주변의 장기들의 이름을 또 알려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꼽. 자, 이번에 20번씩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좋습니다. 자, 배꼽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몸이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이고요. 이곳에 면역계, 신경계, 소화계가 다 이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적당히 이렇게 힐링해 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혈순환, 기순환, 기혈순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배꼽 아래에는요, 소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에서 6 내지 7m 정도의 길이가 되는 소장이 쫙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그 밑에 또 방광이 이 안쪽에 또 있습니다. 자, 대시고, 아랫배 갖다 대시고. 아랫배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만 하나요? 네,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됩니다. 네, 어느 쪽도 상관없으니까. 자, 내가 아까 가운데 했다 그러면 조금 옆쪽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배꼽에서 오른쪽. 제 몸에는 왼쪽입니다만은 보시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이 뒤쪽에 네, 허리 쪽이잖아요. 여기가 오른쪽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옆에 이렇게 누르시면 아, 신장을 자극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몸 여기 뒤쪽에 신장을 생각하면서 예, 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배꼽에서 왼쪽으로 가시는데 이 뒤쪽에도 신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오른쪽 신장, 이번에는 왼쪽 신장을 자극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쪽 부위 집중하시면서 네, 펌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좋습니다. 서서 할 때랑 앉아서 할 때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장기가 서 있을 때랑 앉았을 때랑 이렇게 눌림도 다르고 또 이렇게 조금씩 내 몸의 반응도 다르고요. 아까는 진동을 하면서 같이 했었고 지금은 진동이 없는 상태인데 팔의 힘으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요, 배꼽에서 위쪽으로 대고 할 텐데 명치와 배꼽 사이에 중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고 할 텐데 자, 이쪽은 이 위쪽에 우리 심장도 있고 폐도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자, 보시는 쪽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간, 왼쪽에 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장기들을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안을 누르시면 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고 네, 내 몸에 맞게 너무 통증이 심하다 싶으면 약하게 하시거나 잠깐 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후, 내쉬고. 자, 이제 도구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두 손 배를 쓱쓱 쓸어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쓱쓱 쓸어주 대장의 위치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대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자 오늘은 발끝 부딪히기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 편안하게 톡톡톡 발끝을 부딪히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끝 부딪히기 톡톡톡 하시는데 자 이때 요렇게 발끝만 톡톡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을 사용해서 톡톡톡 두드리기만 하시는 분. 이게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발목을 자극하는 운동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것은 허벅지 힘으로 다리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허벅지가 툭툭툭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다리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의 힘으로 다리를 툭툭툭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의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발목을 살짝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발목을 꺾고 톡톡톡 허벅지 힘으로 다리 전체는 움직이게 하나 발목은 살짝 꺾은 상태에서 톡톡톡 발끝 부딪히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운동인데 이 운동이 내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제가 핀을 살짝 빼고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 편안하게 누워서 힘을 빼고 네. 자, 발 뒤꿈치는 딱 붙인 채로 허벅지 힘을 가지고 다리를 톡톡톡. 자, 오늘은 30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네, 바로 하시고 힘 빼고 두 발 사이는 살짝 버려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 편안하게입니다. 오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완 시간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늘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몸의 부위 한 곳 한 곳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몸의 부위를 떠올리시면서 힘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은 편안하게 감으신 상태에서 네, 머리에 힘을 싹 빼시고 얼굴 근육의 힘도 다 빼내십니다. 얼굴 편안하게 하시고 자, 특히 어깨의 힘을 뺍니다. 내 팔, 손의 힘도 다 빼시고 가슴도 편안하게 내 배도 편안하게 허벅지 힘도 빼시고 종아리 힘도 빼시고 발목 내 발의 힘도 다 빼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내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내 몸이 이렇게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세계 평화도 내 안에 평화가 먼저 있어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아 좋다 편안하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가 배꼽 힐링을 한 이유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장이 딱딱했던 장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내 몸의 평화를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숨을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후 내쉬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숨이
내 가슴 안으로 폐로 확 들어왔다가 손끝으로 쭉 나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자 이번엔 숨을 아랫배로 후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숨 들이마시고 후 아랫배로 이번에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쉽니다. 후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후 내쉽니다. 자 이대로 잠깐 머물겠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 빼고 편안한 상태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눈은 가볍게 편안하게 떠주시고요. 자 손깍지 해서 그대로 위로 기지개 한번 쫙 펴겠습니다. 기지개 자 위로 뻗고 아래로 발끝은 더 반대로 이렇게 네 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쭉 내 키를 늘려주세요. 옆으로 살랑살랑 흔들고 자 오른쪽 왼쪽으로 붕어 운동 손발이 가깝게 오른쪽으로 가깝게 왼쪽으로 가깝게 붕어 운동 해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팔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고개는 반대로 자 이때도 숨을 후 내쉬면서 편안하게 에 바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고개는 반대로 다리를 들고 네 한쪽 다리 무릎을 세우고 옆으로 몸을 틀어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으신 분은요 이완의 나는 조금 더 이완하고 싶다 하시면 그대로 네, 잠을 좀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이완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꼽 힐링으로 건강도 찾으시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행복해지시죠?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이완을 하며 평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한 배꼽 힐링 건강, 행복, 평화를 같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